역대 최연소 집시맨의 등장. 캠핑에 살고 캠핑에 죽는다는 집시 가족을 소개합니다. 몇 번째부터 가고 싶어? 대박! 골프와? 집에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? 짐 옮기는 일부터 물놀이 준비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. 야외 생활에 최적화된 두 딸은 밖에만 나오면 활기가 넘칩니다. 낳고 한 5개월? 아기 때? 5개월 때부터 캠핑을 계속해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나오고 있어요. 아이들과 야생에 나가도 걱정이 없는 건 바로 이 집시카 덕분인데요. 규모부터 내부 구조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. 정말 집처럼 없는 게 없어요. 저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, 사실은. 저희 방은 딱 저희 거예요.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. 두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. 딸 바보 아빠의 고군분투기. 재밌어? 힘들어도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아빠 그때 우리 갔을 때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은 뭘로 다 갚아지는 것 같아. 가족의 캠핑 경력을 합치면 26년. 캠핑 마니아 집시 가족의 좌충우돌 여행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